개요? 세 개요. 뭐뭐 뭐야? 레이, 메럴, 레미, 우드, 우드, 하우가, 웨이브, 웨이브. 오케이.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자. 포인트 1번 뭐야? A rather than B. rather 발음할 때 than이랑 붙으니까 발음이 좀 힘들죠. 그럴 때는 rather를 rather라고 발음하면 좀 편합니다. rather than, rather than. 그래서 A rather than B는 무슨 뜻이야? B라기보다는 A.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would. would. 포인트 3번은 way. way는 무슨 뜻? 몸이 무게가 나와. weight는 무게. 자, 하면 됩니다. 시작합시다. 단어 다 통과했냐? 네. 주어 통과했냐? 너 이제 주영, 너 주영한테 같이 가야 돼. 선현아 여기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어, 쌤 저보고 개새끼네. 컨디션이 맨날 안 좋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응. 수업을 열심히 안 하는 건가 그럼? 열심히 하는데 왜 컨디션이 안 좋아? 누가 봐도 너 지금 너무 축 처져 있는데? 너 항상 그래. 말할 사람이 없지.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무 약간 업다운이 좀 심해. 문선주 씨. 사춘기야. 이래서 다 사춘기죠. 사춘기. 나 인사이드 아웃으로 갈까지만 했어. 언제 또 웃어? 응. 나도 맞아. 그 기쁜 아 뭐냐 부러운 그 초록색 MB 그 파란색깔 이렇게 너무 귀엽다. 맞아. 자 봅시다. 나폴레옹. 자 everyone thinks that Napoleon Bonaparte was a very short man. 자 모두는 생각한다. 나폴레옹이 매우 키가 작은 남자였다고. Actually, 사실은 the triangular hat he loved to wear played a role in making him look so short. 실제로는 그가 쓰기를 좋아했던 그 삼각형 모자가 그를 매우 키가 작게 보이게 만드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거기 문장 다시 잘 보시면 그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Love. 땡 클레이드입니다. 주어는 트레이드로 해주죠. 그럼 he loved to wear 가로 묶어버려야지. 연필로 앞에 hat으로 화살표. 자 그러면 hat he loved to wear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쓰기 좋아했던 모자 이죠. 그럼 해서 꾸며주는 관계절이겠네. 그쵸? 그럼 이거 부승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관계 대명사 해석할,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목적. 목적격일 수밖에 없죠. 뭐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Where. Where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has랑 him 사이에 설명사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 생략됐다라고 적어놓으세요. had이랑 he 사이에 which랑 that이 생략이 되었다. 그 다음에 making him look 에서 왜 look 이라는 원형이 거기 또 온 거야? 동사는 아닌데 make. 어, make 사역동사 구조죠. 그쵸? 그래서 look에다가 목적격 부호 표시 OC라고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 look short 해서 어떻게 됩니까? look short 작아 보인다. 작게 보인다죠. 근데 작게인데 왜 shortly가 아니고 왜 short예요? 그럴 땐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Shortly가 무슨 다른 뜻인데 또 그거 말고 그렇죠. Look이 감각동사니까
해석이 짧게라고 되더라도 뒤에는 형용사 써야 되는 거죠.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여러분 해봅시다. 쇼! 읽어봅시다. The hat is by the poem's writers. Particularly making the touring man look even taller. Who's an example of a play? 아, 너는 뉴스 동사 아니잖아요. 동사처럼 해석하면 안 되지. 다시 잘 보세요. 아, 나폴레옹이 그리데 그리데에게 사용된 그 모사는 그렇지. 수직으로 펴졌다. 소설 남성을 남성들이지 말이니까 남성들을 훨씬 더 커보이게 만들기 위해 만들면서 오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가 잘 찾아냈어요. 얘들아 you should do부터 cards까지 가로 못 가버려봐. 그 문장의 동사는 were worn이죠. 그죠? us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used는 hats를 꾸며주는 분사죠. 그렇죠? 어. 그럼 hats used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용된 모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used 앞에 뭐가 생략됐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생략된 거지. 그치? 그럼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뭐 생략된 거야? which나 that? 비동사? 아니, were. 시제, more. 시제. More. were 생략된 거야. 거기 써놓으세요. hat랑 used 사이에 which나 또는 that 플러스 비동사 were 같이 생략이 되었다.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같이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vertically가 무슨 뜻이야? vertically 수직으로? 어. 수평으로는 뭘까요? 여기 있었네. 그 horizon horizontally죠? 그렇죠? 그 세 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수평선이 horizon이죠. 그렇죠? 그 다음 making 동그라미 자 갑자기 콤마 찍고 ing 썼네. 이거 뭐야? 분사구문.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이 분사구문이 원래 XXING인데 그 XX가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해서 한번 써보세요, 책에다가. 해볼까? 분사구문 찾을 때 주어부터 찾는 게 제일 쉽죠? 주어는 누구야? 그들, 맨. 맨. 어? 맨. 어, 모자죠. 데이라고 할게요. 애명사로. 그 다음에 동사는 수태 시제 다 고려해서. 빈. 응? 월. 월가 어딨어? 이거 능동분사구문. 비동사 나올 필요 없잖아. 메이트. 메이트. 그것이니까. 다음 접속사는 as 무슨 뜻으로 하면서. 하면서 공시동작. 그래서 xxing 됐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거기 룩도 똑같은 거죠. 5형식 구조고요. even taller에서 even의 역할은 뭐 강조? 아, 비교급 강조. 비교급 다섯 가지, 강조 다섯 가지. 뭐야, 어라 이거 좀 뭐지? 펀치. 펀치. 어라 이번 스파 뭐지? 뭐야, 어라. 어라. 이번. 스파. 뭐지? 뭐지? 나였죠. 자, 그 다음 선영. 그니까 다음에. 그니까 다음에, 나쁜. 나쁜. like to wear his hat. Horizontally making him look short in comparison. 네, 해서 빈칸 나쁜 영웅은
Like? 아 그냥 like. 그의 모자를 수염으로 쓰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비교해서 더 작아 보이게 만들면서. So making 똑같은 문사 부분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거기 comparison 동그라미 포인트 써볼게요. 자, 고등학교 포인트 쓰듯이 한번 써볼게. 고등학생들. 자, compare 가겠습니다. compare. 동사죠? 그죠? 근데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입니다. VT라고 쓸게요, 타동사. 타동사는 뜻이야. 자동사는 VI라고 쓸 거고, 타동사, 목적어를 갖는 동사야. 그래서 compare 무슨 뜻이야? 뭐뭐를 뭐뭐와 비교하다죠. 그래서 전치사 with나 또는 to랑 같이 써서 compare A with to B 라고 씁니다. 오케이? A랑 B를 비교하다. 이거는 타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 compare가 고등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거. 요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도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고, compare to 하면은 분사구문에서 파생된 전치사고요. compare to 땡땡 하면 뭐뭐와 비교하면 이런 뜻으로 그냥 밥 먹듯이 쓰는 표현입니다. compare to 땡땡.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나온 건 compare 명사형이죠. 뭡니까? Comparison입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그래서 비교고요. 우리 본문에 활용된 것처럼 얘가 전치사를 in comparison 그 다음 뒤에 to까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in comparison to 땡땡. 그래서 땡땡과 비교하면 이런 뜻으로 이거랑 똑같은 뜻으로 활용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형 봤으니까 형용사형 볼 겁니다. 두 개예요, 형용사가. 첫 번째 거는 comparable. compare에 able 붙인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 able이 할 수 있다잖아. 그럼 무슨 뜻이겠어? 비교할 만한이야. 비교할 만한. 자, 근데 이거를 더 정확히 이해해야 돼. 뭐냐면, 시우의 영어 실력은 선효의 영어 실력에 비교할 만하다 라는 게 뭔 말이지? 비슷하다, 필적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의미 파악을. 필적할 만한.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comparative. 얘는 그냥 그 컴퍼의 그대로 뜻을 가져와서 그냥 비교 그 자체의 의라 되십니다. 비교. comparative. 이게 고등학교 포인트 쓰는 거예요. 단어의 품사별 활용법. 여러분 그냥 단어 쓰고 뜻을 끝나잖아요. 고등학생 중3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기 해봐봐. 네? 네. 아니 멀잖아. 그 다음에 슈슈 Recorded his height as 5 feet, 2 inches, or 100.
너무 길죠. 자, 우리 문장 좀 정리하고 가자. 일단 여러분 이 문장에 관계절이 두 개 있을 거예요. 관계절 두 개를 찾아서 괄호로 묶고 선행사에 일단 화살표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해봐. 책에다가. 관계절 두 개를 찾고 괄호를 묶은 다음 관계절로 화살표 선행사로 됐어. 자, 첫 번째 관계절 어디 있습니까? Y부터 맨. 아 좋아요. 맨까지 선행사 앞에 있는 reason. 그래서 이 y가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런 거를 관계 부사라고 하죠.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관계절은 후부터 death까지. 후를 닥터로 하면 이거는 무슨 격?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is 다음에 얘들아 death 찾았니? 댓 앞에서 한번 잘라봐. 문장 두 덩어리로 볼 건데 일단 댓 앞에서 주어랑 동사는 각각 뭐예요? Another crucial reason이 주어죠. 거기다 S. 그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is, yet, we. 그 다음에 댓 다음에 있는 주어는 동사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장 다 파악된 거예요. 오케이? 그 순서로 쉬어요? 천천히. 천천히 해서 봐. 앞에서부터. 존재한 이유. 앞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죠? 어, 잘했어.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고등학교 문장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지금 시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특히 모의고사 시험 막 시간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3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보이면 여러분들 그냥, 그냥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런 여러분 습관을 좀 들여서 끊어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거기 얘들아 보면 5 feet 2 inches랑 158cm는 같아 달라? 그쵸? 그래서 영어에서 동격 표시하는 게 수학 아니잖아.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공부야. 알겠지? 영어식 동격 표시는 커마만 쓰던지 커마 5를 쓰던지 해서 굳이 여기서 오는 또는이라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되지만 됐어요. 자, 빈칸 다음을 정아. European sexual. 어, 거기 안 하셔도 돼요. 어? 나플레온. 아, 나플레온 sexual. 169cm above the. D. 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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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 for European men at the time. At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169cm. Actually. 와, 나이스 텐데. 사실. 사실 나폴레옹은 169cm. 그 키는 뭔 키인데, 커마? 평균 키다. 유럽 남성의 그 당시. 여기서 about은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 숫자 앞에 about은 무조건 뭐야, 다 대략이죠, 그렇죠? 그다음 거기 about 앞에 있는 comma도 무슨 comma인 거야? 본격 comma인 겁니다. 알겠지? 169가 곧 대략적인 평균 키였다. 오케이. 다음에 승현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잘 활용되는 동사기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n이랑 from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result in은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고 from은 그거의 반대예요. 이 결과는요 결국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알겠지? 완전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from을 쓴 이유는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측정 단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원인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A번 답 승현이가 잘 얘기했어요. 대시입니다. 왜 대실까요? 왜 대실까요? 거기서 왜 접속사가 필요할까요? 앞에 명사 있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잠깐 봐봐. 만약에 여기서 위치가 답이 되려면, 즉, 관계대 명사가 답이 되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명사. 그치? 그럼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 없어야 돼. 주어 있니? 네. 동사 당연히 있을 거고. different. 보어죠? 그죠? 보호까지 다 있어. 즉, 이 문장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못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사실을 꾸며주는 역할까지 하는 이 대시란 부분은 도대체 뭘까요?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본격 대시입니다. 오케이? 본격 대. 본격 대시를 쓰는 방법은 앞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는 아니지만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온 다음에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한 문장이 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A 보기처럼 위치냐 대시냐 골라라 하는 문제 유형이 실제로 고등학교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있어요. 동격 대시 관계대명사처럼 모든 사람 사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명사에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냐? 이 명사의 의미는 반드시 추상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 의미의 명사가 와야 되고 여러분한테 그 variation을 조금 좁혀드리면 여기 나온 fact, 사실 또는 가능성 possibility 그 다음에 생각 idea 또는 뭐 rumor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의 명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 제일 많이 나오는 게 fact. 그래서 fact 다음에 대시다 그럼 아 이거 동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오케이? 100%는 아니지만 알겠지? 이제 여러분 중2 후반이니까 동격 때 가끔 출제될 겁니다. 알겠죠? 나오잖아 이제. 자, 그 다음 문장을 연하 왔는데 즉석으로 주토피아 유명한 대사 있잖아. All you have to fear is fears.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두려움 자체. 두려움과 두려움. 두려움. 존경과 두려움을 커맨드가 명령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오른쪽 아래 뭐라고 써 있어? 카우스의 뜻이 있어. 일으키지. 일으켰던 우리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은 자신의 일으키에 11cm를 잃어. 와 11cm면 씨. 모든 곳에서 작은 남성들의 영웅이 되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일단 B는 간단하죠. 왜 because가 안 돼? 뒤에 this error라는 주어동사가 없는 명사구가 왔으니까. 그렇죠? because가 되려면 of를 붙여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리딩할 때 스킬 콤마 콤마가 보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바로 묶는 거야. 걔는 거품이니까 묶어버려 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후지부터 유럽까지. 그러면 뭐가 보이냐? 코마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나온 코마 뒤에 동사가 보일 거야. 오케이? 이게 영어 방식이야. 주어를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 후즈 무슨 격관데? 후즈 소유격. 소유격관데 쌤이 뭐만 하면 된댔어? A 후즈 B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A, 의, B. 그럼 어떻게 해? 나폴레옹 whose name이니까 나폴레옹 이름. 의 이름이 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C는 정답 becoming입니다. To become 아니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용어입니다. 뭐냐면 end of
ing라는 하나의 구문입니다. end up ing으로 좀 밑에서 나와 있는데 뜻은 결국 뭐가 되다. 이거는 포인트 안 쓸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 단신 남자들의 영웅이 되었다. 11cm면 진짜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정답 체크합시다. 1번의 답은 4번. 2번은 앞에서는 vertically wearing인데 뒤에서는 horizontally wearing이니까 반대죠. However. 들어가고요. 3번이 이게 수능이죠. 완전 수능이에요. 2번이고요. 수능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너무 쉬워요. 수능이 훨씬 어렵고. 4번의 첫 번째는 horizontally, 두 번째는 different. 숙제. 이거 잘 외워보세요. 포인트 1번 아마 외우기 되게 어려울 거야. 외워봐요. 복습은 두니까. 그리고 다음 게 되게 길어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오래 걸릴 거니까 시간 너무 높게 잡고 하시고. 이거 미스한 처신인데?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배웠어? 아, 우리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수. 나이팅게일 선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가 끊어있게 다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책에다가 끊어있게 할 건데 어떤 식이냐면 접속사 있죠? 접속사 앞에서 slash 그 다음 관계절 오늘 우리 아까 봤던 그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 있죠? 관계절 전체 괄호 붙고 앞에 있는 선행사로 화살표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기억나니? pets used by 뭐 guards 보안관들에 의해서 쓰여진 모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이렇게 분사구가 나온 이것도 이렇게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접속사, 관계절, 분사구. 오케이. 알겠지? 질문.